에펠탑 하면 샤오궁이 제일인 것 같아요. 뭐 닥친 시야로 제일 깔끔하고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곳이고요. 사람들이 많아서 완벽한 사진을 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뭐 인내를 갖고선 좋은 사진 찍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두 번째는 에펠탑을 마주보고 왼쪽으로 가시면은 계단이 있는데 그쪽 또한 좋은 포토존입니다. 정면에서 조금 벗어난 에펠탑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난간에 걸터 앉아서 좀 위험하지만 그런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. 물론 저도 찍었습니다. 세 번째는 분수대 위편입니다. 이곳은 좀 더 프라이빗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. 그래서 스냅 사진을 찍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뭐 사실 이곳이 사진은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위에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원하신다면 여기를 강추합니다. 분수대 쪽이기 때문에 분수가 나올 때는 에펠탑이 조금 가려지긴 하는데 뭔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또 좋기도 합니다. 네 번째는 잔디밭 위입니다. 뭔가 파리에 와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물씬 풍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잔디밭 위에 앉아서 에펠탑 배경의 사진을 찍으면 뭔가 파리지앵에 다가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에나 다리 건너편입니다.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에펠탑을 담고 싶다면은 이곳 또한 좋습니다. 물론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에펠탑의 모든 전경을 담기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에펠탑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비르히켐 다리를 지나 샤오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뭐 이곳은 에펠탑을 찍는다기보다는 인셉션 촬영지로 유명한 비르히켐 다리도 걸어보시고 그냥 막 찍어도 배경이 너무 예뻐서 걸어보기 좋은 그런 곳이라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율로튜브였습니다. 다음은 더 좋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